네, 자, 우리가 포토샵에서 지준선을 치는 법을 이제 클립에서 한번 쳐볼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낼수 있는, 뭐, 좋은 거기도 해요. 일단, 포토샵에서 치던 방식을 한번, 대충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전체를 선택해서 할게요. 색을, 흰색으로 깔아주고요. 직선 있죠? 직선을 긋는데, 물론 클립에서는 뭐, 자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선을 뭐, 그냥 쭉쭉 그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포토샵에서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포토샵에서는 요걸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에서 반환. 반환에서 뭐, 요만큼만 빼서, 요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당기면 이제 처지게 되는데, 길게 당기지 마시고, 조금 살짝 당기시면은 이런 식으로 쳐져요. 그죠? 따다다닥. 그래서 한번 더. 이게 또 100%로 하지 마시고 약간 불투명도 좀 줄이세요. 여러 번 겹쳐서 쓰게 되는 그런 거를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색 약간 바꿔주고 여기까지 칠합시다. 그래서 또 조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요 상태로 보시면은 요거를 지준선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갖다 놓고 이 상태로 뭐 갖다 놓고 이거를 그냥보다는 이제 오버레이나 다른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지준선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색상 변화는 무슨 뭐 채도는 없애고 명도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느낌 많이 보셨죠? 예전에 이제 학습만에서 주로 쓰던 건데, 왜냐면 포토샵으로 이제 많이 하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포토샵으로 이렇게 채색을 하던 거는 학습만화가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학습만에서 많이 쓰던 그런 방식들이에요. 그 포토샵에서는 직선하고 이런 지준선을 쓸수 있는 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썼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쓸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기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극자표로 해주시면 돼요. 전체 선택하기 하셔가지고 필터에서 변형의 극좌표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지준선이 됩니다. 그럼 다시 당연히 이 지준선도 쓸수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밑에다가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제 학습만화 같은 느낌이 조금 날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색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오버레이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뭐 명도를 낮추고 뭐 채도 좀 낮춰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 아니면 단색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지준선을 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그리고 요거를 당기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게 당기지 마시고 그 길게 당기면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당기셔야 돼요. 조금 당기시면 촘촘하게 차차차 박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걸 유의하시고요. 이걸 더 이쁘게 만드시려면 이제 여기서 자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스크린으로 해서 요거는 놔둬볼게요.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빛나는 효과, 빛나는 효과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뭐 색은 뭐 조금 바꿔줄 수도 있죠. 저랑 잘 어울리는 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 근데 일단 파란색에서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만드셔서 이제 해보시면 아는데 감이 있어요. 극좌표로를 할때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이 좀 이쁘게 나온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복사해서 뭐 이런 거 중간중간 좀 이렇게 박아 놓으셔도 되고 아이고 닫혀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해서 합쳐버릴게요. 하시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그 극좌표를 또 필터에서 변형해서
변형 안 되네요. 합쳐야 되네. 그러면은 두 개를 잡고서 합쳐 놓을게요. 그냥 합치면은 저게 이상한 그림, 저게 나오니까. 여기까지 합쳐야 되네요. 그러면, 아, 여기까지 흰색까지 합쳐야 되는구나. 어머니의 남기기로. 이렇게 합치면은 원래 그림처럼 나오죠. 요거를 또 극좌표를 해주면은 좀더 틀린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해서 필터에서 변형의 극좌표. 예, 이런 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몇번 해보면 감이 와요. 어떤 문양을 놓으면 이쁘겠다. 그 직선을 갖다가 브러쉬로 직접 이렇게 이런 툴 말고 브러쉬로 좀 이쁘게 하면 이쁘겠다. 그런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거를 뭐 활용하셔서 하시면 될 거고요. 역시나 가져오시면은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쓸수 있어요. 뭐 스크린도 쓸수 있고 별걸 다쓸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오버레이 많이 썼어요. 오버레이. 느낌 살죠? 느낌 살죠? 어디로 집중이 될 때.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처음에는 약간 이 색을 바꿔줬으면 좀더할수 있는데 이제 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채도를 좀 낮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뭐 여기 위에 뭐 지우개로 지워져도 돼요. 오버레이를 지우개로 에어브러시 같은 걸로 지워져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방법은 많아요. 존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쓰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클립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죠. 클립에서는 조금 더 틀리게 하실 수 있어요. 클립에서는 그냥 긋는 거죠. 선을 자를 특 자를 하나 그어놓고 직선자 그어놔도 되고 저는 이제 퍼스자로 이렇게 위아래로 했는데 그냥 직선자를 위아래로 그어놓으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직선으로 이 검은색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검은색으로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쭉쭉 그어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죠. 색은 뭐 입혀도 되고 안 입혀도 되지만은 자기가 원하면은 색을 좀 입혀. 저는 일부러 검은색으로 했어요. 나중에 색을 덮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또 옮겨주고 받쳐주고 복사해서 옮겨주고 이렇게 해서 다 그러면 귀찮으니까. 근데 약간은 느낌이 틀리겠죠. 아까는 이제 약간 면으로 된 불투명도가 있는 약간 그런 펜선이었는데 요거는 그렇진 않죠. 요 정도만 할까요? 합쳐주고 역시나 전체 선택해서 창에서 아니 필터에서 변형해서 극좌표 변환하면은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요거는 주명이 투명한 그런 검은 선이기 때문에 요건 또 느낌이 또 틀리죠. 이렇게 가져와서 붙여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큰 데 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버레이 이렇게 이런 걸로 많이 쓰죠. 그러면은 좀 깔끔한 이런 펜선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랑은 좀 틀리죠. 그래서 가운데 역시 뭐 에어브러시로 이렇게 좀 살살 지워주시면은 좀 이런 효과가 살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그 왜냐면은 약간 학습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잘 쓰시면은 또 이쁘게 잘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배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고요. 색을 아예 다 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아, 이거를 되돌리게 되려나? 안 돌아가네요. 그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자 이번에는 색이 들어간 그냥 반투명한 브러쉬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도 쓸수 있죠. 이그 브러쉬 크기 얼마죠? 좀더 작은 것도 10으로 하나 줘볼까요? 이렇게 주고 얘는 약간 반투명한 브러쉬죠. 이렇게 해서 역시나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또 복사해서 계속 그으면 귀찮으니까 합쳐주고 또 복사 합치고 복사 합치고 복사 하셔서 이만큼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시고 뭐 아까 말한 저거 한번 다시 한번 또 줘볼까요? 아까 말한 스크린으로 줄게요.
스크린 이쁘게 들어가니까 브러쉬를 하나를 그려요. 티가 많이 안 나네. 표준으로 해볼까? 표준으로 하고, 아이 자가 들어가서 그렇구나. 자기는 때문에 잘 안 그어졌네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는 좀 작은 걸로 만들어서 둘 다 합쳐서 둘 다 좀 납작하게 해줄게요. 납작하게 해주고 이만큼이 될까요? 그리고 배경은 노란색으로 깔아줄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줍니다. 또 합쳐주고요. 합쳐준 걸 복사를 해주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합쳐주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서 하나로 합쳐준 다음에 네, 극좌표를 돌려주는 거예요. 변형해서 극좌표. 그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근데 동그라미 좀 안 이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경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배경으로 보시면은 이게 다른 파일을 꺼내볼까요? 다른 파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완성된 원고에서 완성된 원고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배경이 없는 거 요걸로 해봅시다. 요것도 어차피 같은 맥락인데 좀 징그럽게 나왔죠? 그죠? 요런 거 요런 집중선인데 보시면은 요거죠? 요거를 이렇게 빼고 아까 그거를 넣어볼게요. 배경에다 넣는데 이렇게 중시점을 잘 맞추셔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냥 넣기에는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하고 소프트라이트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이건 참조만 하시고요. 자기가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색을 다른 걸로 바꿔 약간 이렇게 그어서 다른 색으로 약간 바꿔줄 수 있어요. 스크린인데 잠깐만요. 이게 아직 아프네요. 지금 이 그라데이션을 제가 이거 아까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과 노란색은 뭐 이렇게 들어갈 테고 붙으면도 왜 이렇게 낫죠? 근데 아직도 하여튼 뭐 파란색과 다른 색을 이렇게 좀 섞어주셔도 돼요. 양쪽으로 들어갔는데 뭐 잘못했네요. 뭐 한 거지? 아 이걸 했구나.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에어브러시 같은 걸로 가운데에서 빛나니까 색을 약간 바꿔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붙으면 누가 100으로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잘못해놓은 것 같은데 브러시 튕겼나? 그죠? 방금 브러시가 약간 튕겼던 상태죠.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색을 좀 바꿔주셔서 하실 수도 있고 약간 이런 효과를 조금 또 알아서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색을 많이 씁니다. 주로 내려서 뭐 살짝 끄트머리만 살짝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서 퍼져나와도 되겠죠. 가운데서 퍼져나오려면 그라데이션을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거로 바꾸셔서 요만큼 빨간색 요만큼 노란색 하면 가운데서 퍼져나오는 약간 그런 색을 에어브러시 말고 요걸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뭐 예전 뭐 이제 학습만화 시절 같은 학습만화 시절에 집중선을 치는 뭐 이거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죠. 한 번씩만 따라해 보시면은 뭐 금방 익숙해지실 거고 좀 안 예쁘게 됐는데 좀 이쁘게 그으세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냐면은 이런 여기 일단 흰색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냥 긋는 거예요. 브러쉬로 이 자기능을 해놨잖아요. 자기능을 해놨으니까 자기능을 뭐 껐다 켰다 하면서 이 자를 직선으로도 긋고 하면서 노란색으로도 긋고 무슨
빨간색으로도 긋고 뭐 하면서 이런 무늬 같은 거를 조금씩 만드셔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만드셔가지고 좀 세밀하게 만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으셔도 돼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극자폐로 돌리면은 또 이쁘십니다. 물론 요 상태에서 돌리면 안 이쁘겠죠. 조그마니까 좀 세밀하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뭐더 말할 게 있나요? 그리고 저 같으면은 근데 저는 요즘 저런 걸잘안 써요. 저는 그냥 자에서 방사선자로 이렇게 놔두고 그냥 선을 그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냥 아예. 근데 이제 배경하고 특별한 효과가 들어갈 때 저렇게 한 번씩 들어가면 좋아요. 저게 배경하고 이게 같이 겹쳐버리면은 꽤 화사한 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뭔가 특별한 좀 효과 같은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런 것도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거를 만들 때 집중선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돌아갈라나요? 예, 이렇게. 요거 이 직선만 만들어 놓으면은 직선은 보시면은 이런 데다 갖다 놓고 직선으로 쓰는 거죠. 직선으로 쓰되 약간 이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요거에 구도 맞춰서 이렇게 대충 맞춰볼게요. 똑바로 맞추려면 오래 걸리니까. 이게 구도 대충 맞춰서 아씨 안 맞네. 하여튼 뭐 대충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뭐 오버레이로 할게요. 아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이런 거 특별한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직선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의 효과를 주고 그리고 나서 뭐 집중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극좌표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죠. 필터에서 극좌표 하면은 또 집중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직선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극좌표로 바꿔서 집중선은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뭐 이런 느낌의 효과는 뭐 쉽게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느낌. 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